2년 전 한국으로 건너온 스리랑카인 24살 브리안 씨. 한국에서 처음 접한 연안 통발어선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스리랑카에 가족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밤잠도 잊어가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말이 어눌한 브리안 씨에게 돌아온 것은 잦은 폭언과 폭행.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광주의 한 공장으로 일자리를 옮겼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님, 일할 때 한 번, 두 번 때려요. 일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때려요. 다른 곳에 손을 내밀기도 어렵습니다. 자칫 문제가 커져 비자 연장이 안 되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한국으로 오기 위해 지불한 4,500만 원은 온전히 빚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 은행에서 돈 빌려서 돈도 갚아야 되고 제가 돈 벌어야 되니까 참고 열심히 한국말도 배우고 했어요. 용기를 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또 쉽게 만들어진다면 법을 똑같이 뭐나 하나면 우리는 어려운가 봐요. 외국들은 더 많이 그런 거 피해가 받고 있어요. 현재 광주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는 2만여 명. AI 가금류 매몰부터 위험한 공장 일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들에게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